예, 미국의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미국에서 왜 평창 참석에 애매한 태도로 보이는 것인지, 어떤 복선이 숨어있는 것인지 정치부 신정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여보세요. 예, 신 기자. 네. 지금 미국이 이렇게 오락가락 문제가 들어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백악관부터 그런단 말이에요. 국무부도 그렇고. 네. 예, 이유가 뭡니까? 예, 일단 이번 논란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으로 시작이 됐는데요. 그 발언 먼저 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. There's an open question. I have not heard anything about that. It's always about how do we protect the U.S. citizens in the area. 네, 그러니까 북핵 위기 속에 자국민 안전을 고려할 때 평창에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인데요. 서둘러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. 예. 기본적으로 가는 걸 검토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안 갈 수도 있다. 상당히 이중적인 메시지죠. 주요 동맹국인 한국 올림픽 행사에 불참할 수 있다는 건 쉽게 흘려 넘길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. 예, 이 표현이 오픈 퀘스천 이런 표현을 썼던데 네. 미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? 예, 일단은 진짜로 오지 않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. 예. 결국 한국과 북한 양쪽 모두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. 모호한 스탠스를 통해서 한국에겐 북한과의 대화가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.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보조를 맞추라는 무언의 압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또 북한에 대해선 선제 타격을 포함한 군사 옵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. 이런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실제 그러면 이 선제 타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? 아, 미국은 예. 미국은 현재 북한 ICBM 개발 완료까지 석 달이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CIA 보고서죠. 그렇죠. 예. 선제 타격론을 거론을 하고 있고요. 또 주한미군 가족 철수론도 나왔습니다. 예.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인데요. 하지만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 옵션을 현실화하기엔 또 어려울 거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. 예, 혹시 문 대통령 방중을 염두에 두고 이 나온 발언은 아닙니까?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. 다음 주 한중 정상회담에선 이른바 쌍중단을 포함한 대화론이 모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. 미국으로서는 이런 기류가 마뜩치 않은 듯합니다. 또 미국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를 했는데 중국은 거부를 했죠. 중국이 우려하는 군사 옵션을 쓸 수 있다. 이런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예, 오늘 아베 신조도 평창에 불참한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은 아니고요. 현재 이제 외교부 TF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. 혹여나 합의 파기로 가는 건 막아야 한다라는 의도에서 미리 평창을 조건으로 내세운 걸로 보입니다. 하지만 평창 올림픽 전에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.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. 예, 신정훈 기자였습니다. 예, 수고했습니다.